What's good?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4/7 chilling이에요.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자, 제가 사무실에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보통 이 시간쯤 되면은 좀 다시 피곤합니다. 제가 유튜브 편집 작업을 하는 작업실은 따로 있어요. 서울 강남에 있어요. 강남도 출퇴근 시간대 교통 문제가 굉장히 복잡한 곳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뭔가 집에 오는 길이 약간 전쟁 같은, 전쟁을 치르고 돌아오는 병사의 느낌 와도 조금 비슷한 느낌이 있습니다. 아, 그러면 되게 좀 나른해지고 뭔가 좀 편안한 음악을 찾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음악에 대해서 언급을 하려고 원래 계획을 했었다가 다른 리액션 비디오를 찍느라고 순간 넘어가 버렸네.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리액션할 비디오는 오랜만에 CG 모먼트 계정에 올라온 브로스 라의 리액션 비디오를 해보려고 해요. 로우라는 이름의 비디오고 이게 해석을 해보니까 굿이라고 나오더라고요. 영어 부제가 I can do it all 이라고 되어 있고 MC Say, 예, 이분이 피처링을 했습니다. 이번 곡 좀 굉장히 독특하죠? 이미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올드스쿨 바이브가 진한 느낌이고 랩 음악이라고 하기보다는 약간 R&B 바이브가 강한 곡입니다. 개인적으로 제 취향이에요. 그리고 올드스쿨적인 R&B 바이브가 살아있는 곡이라서 제가 또 그런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비디오를 보려고 해요. 가사는 구하지 못했고 하지만 남자와 여자가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는 비디오가 그렇게 제가 아는 어떤 주제의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저도 좀 즐기는 마음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되게 좀 나른한 느낌이 있는데 잘 됐어요. 이 비디오를 보면서 조금 저도 기분을 약간 릴렉스하게 만들고 좀 편안한 마음으로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로스라의 Raw입니다. 비디오를 볼게요.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연출을 잘한 게 뭐냐면 약간 아날로그틱한 좀 그래픽을 적용을 시켜서 진짜 올드스쿨한 느낌으로 재현을 했어요. 저는 가라오케 자막이 또 괜찮은 거지 또 올드스쿨 바이브요. 저는 딱 이때가 전성기의 티페인?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바이어 드링크나 바텐더 같은 곡이 히트 칠 때 그때 바이브. 또 너무 축 처지는 R&B보단 또 이렇게 좀 리드미컬한 R&B가 또 좋을 때가 있죠. 사실 브로스라의 곡들이 막 인상적이었던 건 아니었는데 이 곡은 좀 인상적이더라. 약간 R&B 떡 같은 컨셉으로 R&B 갱 같은 컨셉으로 음악을 만들어도 멋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맥주나 술이 있으시면 꺼내서 빨리 이 비디오를 보세요. 어, 그 와중에 보이는 에어 조던 13. 미창만 봤을 때는
시각 게임인 것 같았어요. 아우, 바이브가 너무 좋아 이 노래. 제가 어떻게 보면 캄보디아 힙합 리액션 비디오 찍으면서 R&B 바이브가 짙은 느낌을 가진 힙합 넘버를 듣는 건 어쩌면 처음인 것 같기도 해요. 'Baby, I can do it all.' 아, 나 이거 좋아. 여러분들의 음악 취향은 어떠실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옛날 레트로한 음악들을 좋아해요. 여러분들이 모르실 수 있는 90년대, 80년대 막 그 당시에 유행했던 막 R&B 이런 것들 제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은연중에 뉴잭스윙도 좋아한다고 얘기를 했던 거고 슬로우젠 같은 R&B 음악도 좋아한다고 얘기를 했던 거고 다 그 때문입니다. 이 음악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성기 티페인을 생각나게 하는 바이브의 음악이면서 이제 그것도 올드스쿨 바이브의 음악이 되었죠. 좀 이렇게 블루지한 느낌이 아 빨리 뭐 술 한 잔이라도 마시고 싶은 약간 그런 느낌의 곡이었습니다. 리릭비디오라고 하기에는 거의 뮤직비디오에 준하는 느낌이었고 특히 아날로그틱한 그 화면에 이렇게 가라오케 자막 딱 들어간 거는 올드스쿨한 맛을 좀 더 살리는 느낌이어서 좋았어요. 아 이런 바이브의 곡들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어. 캄보디아 힙합씬을 위해서 좀 다양한 곡들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어 이 곡 진짜 좋아요. 진짜 잘 만들었어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시고 저희 24/7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